가자. 아이고, 또 우리 윌벤져스 어디 가는 길이구나.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아니지. 신고만 하는 거야? 오늘 사진 찍으러 갈 거야. 어, 사진? 사진? 무슨 사진? 요즘 아빠가 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 그래. 요즘 사람들은 아빠 못 알아봐서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오늘 이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 아빠 똑같은 생긴것인데? 네가 봤을 때 똑같은데 그 사이에 많이 달라졌어. 한 20kg 뺐어. 왜냐면 너는 16kg야. 얘는 14kg야. 아빠 몸에 너 하나 나왔어. 아빠 몸에 너 하나 나왔어.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돼? 머리 되지? 무서워. 사진 찍으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메이크업이랑 의상 예. 갈아입으시면 바로 촬영 진행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빠 잘 부탁드려요. 어머나. 프로포필러. 메이크업. 이모, 아빠 네? 멋있게 해줘요. 네. 아빠 목마르지? 어쩌면 목마른데. 아이고야, 효자.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도 돼요. 아빠 뭐 갖고 왔어? 윌리엄 덕에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겠네요, 쌤 아빠. 아니 완전 일일 매니저인데요? 네. 윌리엄 표 물맛 맛있다. 아이고, 메이크업 잘 받게 머리핀다 해주고. 이거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벤틀리 벤틀리도 해야지. 이것도 이것도 누구 하는 거 보면 나도 꼭 해야 돼. 이것도 해야죠 해야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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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틀리 파마했어. 많이 했다. 넌 머리 했어? 아 이쁘다. 밴드 사진 찍을 거야? 아 맞다 오늘 아침 안 찍지? 와 벤 선생님. 저거 화장할 때 쓰는 브러쉬인데. 우리 첫째가 할까? 무릎 예뻐지라고 지금 화장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 없잖아.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아. 갔다 올게. 아 지금 뭐 들고 왔어요? 내가 하나 들는 거 들고 왔다. 동생이랑 놀라고 지금. 뭐야? 뭐야 저거 화장품 챙겨 왔죠? 이거 아빠가 했는데 턱이 이렇게 됐어. 턱이 이렇게 됐어. 뭐야 이거? 나 턱 없애줄게. 아저 그거다. 케이링. 하나 둘 셋 네 개만 좀 보내. 다 부탁해요. 네. 집에서? 너 좀 작아진 것 같아 얼굴. 똥도 맞아? 어. 머리도 멋있게 바꿔줄게. 이게 뭐야? 사이버해줄게. 궁금해. 아, 연탄 메이크업. 아 뭐야? 이게서. 근데 그래도 좋다. 얘 이뻐? 얘 이뻐? 그냥 이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예쁘다. 그냥 너 고마워. 얼룩덜룩해 얼굴이. 고맙대요. 쌤 아저씨 언제 나오냐? 오해 팡 박자. 너 배고파? 어. 야, 배고파. 뭐 늘 고프죠? 아, 그래. 간식 챙겨 왔어. 아, 간식? 아, 간식? 왜 갖고 와? 힘냈다. 어? 난 가져간다. 어, 뭘 갖고 왔어? 뭘 이렇게 숨겨서 와? 이게 여기. 과자가 어딨게? 타야. 땡. 이거 과자인가? 이거 과자인가? 뭐야 저거? 아니야. 이제 나의 차야. 호주의 국민잼이라 불리는 베지프트는 각종 채소와 이스트를 발효해서 삭힌 건데요. 호주의 청국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간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윌리엄이 어렸을 때 못 먹었구나. 어? 아우, 근데 저걸 저렇게 짱? 어? 망설임 없이 한 번에? 먹을만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데요? 그쵸, 아이들은 입맛이 다 다르니까요. 어머, 어머, 눈도 커졌어서 맛있나 봐요.
아빠야, 그걸 그냥 먹냐? 아니, 형은 못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잘 먹는구나, 평소에. 쟤도 잘 먹는구나. 아빠, 너는 그거 엄청 잘 먹은다. 그게... 먹어요? 아씨야! 이거 좀 지금 봐야 저렇게 돼. 분장을 하고 봐야 봐요. 봐야 봐요. 아, 과자. 우와. 뜯어주네. 어떻게 먹는 거야? 보여줘. 뜯어줘. 아유, 저렇게 맛있죠? 너무 짤 것 같은데? 맛을 못 느끼나? 또 매니아네요. 한 입 먹어요? 맛있죠? 제일 좋아해. 어, 감독님 처음 드시는 것 아니에요? 한 명의 암? 어때? 찡그러졌어. 아! 맛있지? 이게... 맛있는 거야. 맛있었어요. 무슨 맛이야, 이거? 아니, 저걸 줄게. 뭐 아이스크림 짜먹 드시고 죽게 먹어? 이게 그쵸? 채소로 한 이스트 발효해서 삭힌 거니까 건강에는 좋겠죠. 좋겠죠, 네. 그쵸? 지금 또 뭐 누구 먹을 사람 없는 게 지금 노려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 아, 그렇지. 정작 형은 안 줬어. 지금 약간 머리 고장난 것 같아, 벤트니. 나 혼자 먹을 순 없다. 형도 같이 먹어. 와, 아빠 멋있어진다. 그 사이에 이렇게 또 변신을 한 거야? 와. 누구니? 전혀 못 알아보나 봐요. 와, 어머나, 안경까지. 너무 멋있어요. 영화 배우 같아요. 뭐 안 좋겠다. 아빠 어때? 어머, 아빠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그쵸. 또 양복까지, 그쵸. 예, 아빠 처음 봤다. 빼길 잘했다.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쪽에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로? 예, 벽으로 한번 서요. 아빠 잘해. 아빠 잘해. 아빠 멋있다. 아빠 멋있어, 진짜. 아빠 안 커. 이제 안 커. 아이, 시키지 마. 우와. 고맙다. 니네들은 있어서 아빠 사진 잘 찍을 수 있다. 그럼 옷 갈아입어? 귀여운 거요. 알았어. 아, 다양한 컨셉으로 찍으셨구나. 선생님, 저희도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선생님, 볼까? 좀 쳐봐요. 각기 쳤다. 미안해. 아니, 이거. 아, 진짜 어떡해. 너무 귀엽다. 귀엽다. 자, 진리 어떻게? 네,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화보잖아요. 통제가 저렇게 이쁠 수 있구나라는 아빠 어렸을 때 봐요. 똑같죠? 어머, 근데 아빠도 머리를 저렇게 잘랐었었네요. 어야, 뭐 하고 있어? 아빠 옷 있으니까 오늘 다 같이 찍자. 그럼 아빠랑 같이 한번 찍을까? 어머나. 너무 행복해 보인다. 진짜 꽃소년 3인방 같다. 놀라고 있어. 본인이 놀랐어요. 오, 야. 오, 야. 안 믿기죠? 안 믿겨, 안 믿겨. 아빠잖아. 이거 아빠예요? 아닌데. 돼요. 아니래. 누구야? 아빠인데? 이건 누구예요? 아빠 사기. 아빠, 근데 왜 이거 왜 찍은 거야? 아, 살수있요. 어, 우리 회사다. 자, 오늘도 옷도 신경 썼지? 자,
자, 홍보 실장 윌리엄, 우 홍보 매니저 빈틀리. 이거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야, 알았지? 했어! 뺑! 엄마, 왜? 갔어! 아까 작게 말해야지. 뺑, 조용히 해야 돼. 아, 시험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조용히 해야지, 알았지? 이제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어디라고 했지, 뺀? 캐비. 아, 든든하겠어요. 네. 양도. 양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문 좀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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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로 온 거죠, 근데? 워낙에 들릴 때가 많을 거예요. 다방면을 활동하셔서. 우리 지금 예능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 예능국. 여기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어머, 있어요. 여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 여기 만든 거야. 아빠 나오는 거 예능이라고 해, 예능. 예능? 어머, 재밌는 거. 아. 그래서 같이 인사할 거야, 사람들. 공부 좀 많이 줘. 어, 맞아, 맞아. 많이 주려고 온 거야. 여기 주세요. 어, 맞아. 아빠, 내가 진짜 다 좋아할게. 알았어, 고마워. 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어, 여기 아는 사람 있네.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홍보에 들어왔다 바로 전에 아. 이제. 자, 운영. 우리 나왔을까? 안녕하세요. 예. 얼마 이거야? 손 봐. 선생님 인사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아빠, 아빠. 이 누구야? 아, 아빠야. 아빠야? 아닌 것 같은데? 아빠야. 매니저. 너무 일 잘한다. 부터 줄게요. 어, 다 주는 거야? 많이 부탁해요. 저 벌써 가족이랑 어떻게. 노래 할 일 있으면 언제나 불러주세요. 네네. 제가 그치 뭐. 안녕. 안녕. 부터 줄게요. 네. 옆자리는 누굴까요?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CP님. 앞으로 좋은 일 있으면 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불후의 명곡 한번 애기들이랑 같이 나오면 좋겠네요. 어, 밴 노래 잘하긴 해요. 홍보를 해야 될 때 가서 하네요.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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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게 하면 안 돼. 아, 크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 예능 센터 가서 저렇게 큰 소리 낼 수 있는 건 벤틀리밖에 없어요. 어이, 어이야, 어이야. 역시. 전문 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아유. 요즘 헤비메탈 같은 걸 좀 영향이 받아가지고요. 아, 좀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후배 1순위예요. 안녕히 계세요. 아빠 고생이 엄청 많다. 아니야. 이제 다른 데 가서 인사합시다. 회의실, 회의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불후의 명곡 팀에 또 들어가서. 아, 너무 좋지. 야, 막, 저기 막 좀 들어가면 안 돼. 이번에는 지금 난리 났죠. 죄송합니다. 우리 가야 돼. 인사해. 야, 잠깐만, 아니야! 아, 아빠, 잠깐만, 선생님 하다 나오시라고? 아, 안 돼요. 뭐 안 돼요. 자, 됐다. 너 조심해. 빠빠이, 부탁해요. 여기 잠깐 들어가서 인사하자. 안녕하십니까? 야, 설마! 아, 예.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다 예능인데 제일 큰 사람. 이분이 대장이야? 그쵸. 맞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가 잘 부탁할게. 여기 예능 대장님. 여기 전체 대장? 대장이라. 전체 대장이 힘들었다. 네, 살 많이 빼셨네 진짜. 예. 20kg. 대장방에 맛있는 게 뭐 있나? 저 오늘 아침에 저.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쓰레기통 뛰시나? 예. 저희도 뭐 여기 있어요. 쓰레기통에 뭐 좋은 게 있나? 아 이제 봤어 이제 봤어. 쓰레기통에 주춤 말고 인사 인사하고 가자. 먹어야. 자 인사하고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니네들은 여기 잠깐 앉아 있을까? 여기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볼일 보고 금방 올게. 아빠 이렇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알았지? 사랑해.
아빠. 진짜 갈치. 너무 귀여워요. 난 간식이다. 너는 맨날 간식이냐? 가방에? 간식. 간식 먹을 때 됐어요. 까까, 이거 좀 주지 말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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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왔지. 조용히 먹자. 아, 사무실이니까 조용히 좀 해. 어? 저 누룽지. 조용히 먹기에는 너무 누룽지가. 그래, 그죠? 너무 소리가 ASMR. 아, 조용히 먹어야지. 웬일로 근데 조용한다. 근데 아빠 아직도 안 와? 저렇게 한 분 한 분 다. 야, 아빠 되게 힘들어 보여. 집에서 맨날 누워있는 사람 밑에서 고생이 많다. 어, 맞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빠, 어디서? 고마워요. 일단! 아빠, 도망? 아, 틀렸어요. 겨터파크. 잠깐만, 기회야. 뭐, 어디 가려고? 일단! 어? 어디가 벤틀리? 어디가 또 거기 화장실에 가? 화장실에? 급해? 뭘 가지고?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부터 걸 보는 거야? 잠깐만. 노노노노. 만나! 야, 야, 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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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그만. 너무 많이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 어, 중간에 진짜? 끊어, 거기서 끊어. 너무 많아. 됐어, 됐어. 맨. 아빠 땀나서. 아, 대단한 효자예요. 진짜 너무 감동이다. 땀 닦아줘서 고마워. 형한테 그 처리 어떻게 해야 돼? 갈게. 응. 고마워. 아빠가 배워. 해야죠. 도와주는 건지. 어. 이런 효자가 처음 봤어. 어. 가자, 가자. 우리 가자. 아빠 힘드니까 벤틀리랑 나랑 거기에서 나눠줄게. 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 진짜? 스튜디오에 있으니까 아빠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나눠줄 수 있지? 조금만 기다려봐. 그럼 여기 앞에서 보자. 알았어. 어, 그래. 나 열심히 해볼게. 여기가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데요. 이거 지하철 이용 붙이면 이제 신도림즈도 되거든요, 이거. 사람들 많이 다니죠. 많이 다니죠. 엄마, 가져가세요. 엄마, 아빠야. 엄마, 가져가요. 아빠야. 가져가요. 가요. 많이. 우리 아픈데. 가져가요. 빠빠이. 아. 잘했어. 다 줬어. 벌써 완판? 대단하다. 또 그래. 아빠를 홍보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벤틀리도 그렇죠. 이거 근데 저 어떻게 해야지? 아 맞다. 여기 싸게 붙어 있던데. 유명한 사람이 여기를 붙이는 것 같은데. 어. 진짜 붙일까? 어머 어머나.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예전에 대한민국 포스터 붙이듯이. 어, 근데 너무 잘 붙인다. 일렬로. 사랑해, 사랑. 우리 아빠 못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와. 우리 아빠 사랑해, 사랑. 고맙다. 우와. 가볍게 와자. 내 딸. 여기 아까 신도림역 그 목 좋은데. 너무 감동이야. 많이도 가져가. 더 부탁해 드려요. 더 부탁해요. 줄까요?
어머머. 괜찮네. 받아주세요. 아, 좀 받아주세요. 아유. 나? 괜찮아. 그래, 너무 열심히 했어. 야, 나 누구 꼬이는 거 아니었어? 아, 아가야, 근데 너무 힘들잖아. 왜 좀 저기 와서 두자. 그래. 그래, 그것만 두고 가자. 많이 했다. 너무 진짜 열일한다, 열일. 선생님, 우리 아픈데요. 다 묻을게요. 한 명한테 두 개 다 주는 거예요? 근데요, 선풍도 되게 멋있게 입었다. 나랑 비슷하네? 의상이. 삼촌이 대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대장 삼촌 어딨어요? 대장이면 사장님 찾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대장이에요. 그게? 대장 어딨죠?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가면 돼. 나 그것 좀만 도와줬어요. 야. 대장님. 그렇지. 대장님 좀 만나게 됐어요. 너무 똑똑하다. 문 닫아요. 근데 저기 6층은요, 사실 갈 일이 없어요, 직원들은. 어, 여기 나도 진짜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집에 대장? 우와. 호텔 집이야? 여기 호텔 같아. 우와. 대장이 엄청 좋은 데 사나 봐. 이거 뭐야? 우와!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잖아. 자식이? 우리 자식이랑 좀 다르네. 근데 대장이 어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저기 혹시요, KBS 대장 있어요? 사장님 만나러 오신 거세요? 어쨌든 대장님이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대장님 오늘 있다고 들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부탁해요. 난 만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 뭐야, 목소리 맞아. 목소리 맞아.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도 왔어요. 어, 아빠 어디 가셨어? 밖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왔어요, 여기? 아빠가 사진 찍어서 왔어요. 아, 그래. 환영. 일단 환영. 일단 웰컴. 환영. 안에 들어가서 깎아먹자. 우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저기 가본 손님 중에 최연소일걸요? 일로, 일로. 옳지, 옳지, 옳지. 자, 일로 여기 앉자. 저기 사장님 자리인데. 와. 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마스크 벗을까? 다행히 계셨네. 여기 어딘지 알고 왔어? KBS. KBS. 벤틀리 막 킥보드 신나게 타던데? 잘 타? 아파서 못 타. 여기까지 또 뭐야? 그렇지. 왜 왔는지 설명해야지. 또 뭐야? 우리 아빠. 아, 아빠 홍보하러 왔구나. 역시 형이다.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나? 잠깐만. 그 자리는 사장님 자리야. 벤틀리야. 다른 소파. 그 옆 소파. 어떡해요. 음료 좀 마셔보셨어요. 진짜? 아, 저 자리에 앉아서 잤다고? 지난주에는 저 벤틀리가 막 방에 잔다. 잔다. 노노노. 잠깐, 여기서 자러 온 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사장님. 잠깐.
완전 쳐. 아, 저거는 지금 뭐 못 이기겠네. 할 수 없다. 이 이분을 좀 덮어줘야 되나? 이거 지금 뜨고 싶어 지금 벤틀리도 그죠? 차마 여기서 자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지금. 이거는 뭐, 이거는 아무리 지금 핫도그 줘도 못 떠. 핫도그. 그래 자라 네. 푹 자. 둘이 남겨졌어요. 어색해. 잘 먹었습니다. 윌리엄도 약간 어색해. 화면으로 볼 때도 멋있었는데 실제 보니까 아주 멋지네. 사장님이 그래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어? 참 내가 저기 윌리엄 달력 있는데. 아 맞아요. 네. 작년에 저 촬영했잖아. 좀 연정훈 씨가 그때 찍어준 그 달력이죠? 집에도 있겠지? 네. 이거 저 그때 어떤 윌리엄 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빠. 아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님? 윌리엄, 벤, 어디 갔지? 뭐야? 야, 이거 아, 여기 야, 에휴, 정말. 아, 또 그걸 다 뗐어, 아버님. 민망하게. 아우, 얘네들은 어디 갔어? 야, 어디 가서 뭐 무슨 일이 또 벌어진 거 아니야? 맞아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윌리엄하고 벤틀리 본 적 있어요? 대장님 만나러 간다고 사장실로 올라갔어요. 대장님이요? 사장님. 걸어놨어요. 어떻게? 벤틀리 하고 있어요, 벤틀리. 너 이렇게 어떻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당황스럽죠, 저거. 이걸 가져왔어요. 아, 진짜. 사장님한테 갖다 줬어? 아니요. 이런 젊은 친구들은 처음이죠? 그렇죠. 예. 사장님 소파에서 잠든 아기는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이 자리가 원래 사장님 자리 아닌가요? 예, 보통 뭐 회의할 때 직원들 나올 때 제가 여기 앉는데 사장님이 너무 그냥 봐주시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제 둘이 가고 있는데 그게 소리면 어떡하냐. 아, 그런 얘기 있어? 흉내라고? 제가 저 윌리엄 벤틀리 팬입니다. 아유, 팬이고 뭐 이제 일요일 날 밤에 본방을 보거나 뭐 보면 그 다음 주에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한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꿈에 돌아왔다를 보고 또 행복하고 또 다음 날 월요일 날 시작할 때 어떤 그 활력이 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확실히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윌리엄 워즈워드의 무지개라는 시에 이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잔다. 아버지와 이렇게 이제 추억을 쌓고 이런 거 보면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조금 더 같이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직원들이 출산하면 제 예전에 이제 경험을 적어서 편지를 좀 보냅니다. 하지만 아이들, 직원들이 출산하면은. 끝나고 와요. 끝나고 와요. 옆에는. 끝나고 와요. 여보세요? 아니, 아이고, 완전히 그냥. 이거는 비올 때 있는 우비야. 선물 주신 거야. 선물도 받았어. 와. 한번 따볼까?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해외에 왔을 때 사장님이 베네치아 요리 선물했어. 주스. 뉴스에서 나온 거 맞지? 네가 올 때 입어라. 자, 빈 선물 여기야. 이거 너무 탐나는데? 나도 받고 싶어. 야, 멋지다. 예쁘네. 이야. KBS 유블레엄이에요. 오, 박수. 잘했네. 귀여워. 윌리엄하고 벤틀리 좀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친구 안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끝까지 안 들었어. 숙자네 아주 그냥. 와.
못 갑니다. 어? 이제 일어났구나. 어. 왜? 왜 못 가? 못 가. 아 이렇게 어 맞다. 출입 금지. 맞아. 너 읽을 수 있어? 아. 진짜?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지. 한글 됐어? 잘 잤어? 야 여기 하나 가보자. 아빠 아는 사람 얘기 안 있어가지고. 뭐야? 스튜디오 스튜디오. 여기 뭔지 알아? 뭐야? 누구 있을까? 누구 만나러 온 거죠? 누구 있을까요? 가볼까? 전 알 것 같아요. 어, 어. 벤틀리가 좋아하는 삼촌. 에이? 벤틀리가 좋아하는 삼촌. 아 뭐야? 어 누구야? 우리 노래가 좋아. 노파 스튜디오. 윌리 형. 윌리 형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아 이번엔 또 윌리 형 자고 있네요. 잠들었어. 아 귀여워. 아니 어쩐 일 온 거예요? 살 빼가지고 어. 지금 프로필 다시 어머 어머 우와 우와 이거 어느 사진 찍은 거예요? 아침에 지어가지고 아예 거짓말 러셀 크로우 진짜 아예 거짓말 러셀 크로우 진짜 오늘 찍었다니까 러셀 크로우 아니에요? 아유 그만 눈을 그래. 가렸을 때 자기가 자기는 이정재 닮았다 그러는구나 난 이정재 닮았지 관상가 양반 관상가 양반 아유 뭔 소리야 배우인데요? 배우? 배우 필요한 게 아 끝났어 녹화 끝났어 일로 와봐 끝났어? 어 끝났어 이거 뭐야? 스피커. 이거 뭐야? 조명. 이거 누구세요? 나 몰라? 나 연우 엄마야. 연우 형 엄마. 나 연우 엄마야. 연우 형 엄마.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어떤 거 뭐야? 이거? 조경화. 아, 맞구나. 아, 저, 아 여기 KBS 예능. 예능국의 아, 예. 김진환 PD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있어도 다 합니다. 예. 열심히 합니다. 형, 그 앨범 내지 않았어요? 앨범 한 두 번 냈어요. 와~ 저기 초대 가수랑 나오면 돼요. 어, 그럼 노래방 좋아해. 그 초대 가수나 벤틀리랑 윌리엄에다 같이 춤추고 둘은. 어. 해피 버스데이 한번 불러볼까?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조만간 나오실 것 같아요. 땡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쭉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아, 벤 그거 안 돼. 이거 뭐야? 불이야, 불. 이거 뭐야? 이거 불. 이거는? 이건 스피커. 이거 뭐야? 이거 세트. 무대. 이거 뭐야? 이거 국민의 자산, KB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정말 끊임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뭐야, 왔어. 이것도 그렇죠. 아, 근데 이거 뭐야? 아, 근데 이거 뭐야? 진짜. 우리 아이들 저거? 다. 트럭. 뭐야? 저거는 택배. 저거는 파. 네. 이거 뭐야? 배 여기 물에 한번 올라가 볼까? 여기로 와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앞에를 딱 보고 노래하는 데야 여기. 무대 진출하는 거예요? 마이크. 어 마이크. 노래 한번 해볼까? 노래? Everywhere that I go. 아 좋다. Everywhere that I go. 왜 많은데? 잘했어요. 어. 벤틀리 스타일이 화가 많아요. 벤틀리 스타일이 화가 많아요. 그러나 요 나이 또래 있을 수 없는 응감이 있다는 거. 난 너무 높이 평가해요. 응감이 있었나요? 무유비 음이 내려갔지. 아 무유비. 머리 어깨 무유비 내려갔지 않? 그렇지. 아이 아까 뭐야 말 뭐야 말. 그렇지. 유미 선배님 스타일인가요? 맨발의 지바. 아, 또 맨발의 지바더라고요, 지바. 보니까. 맨발의. 아유, 깜짝이야. 아니, 그럼 얘 지금 근처를 한 거야? 아니, 그럼 얘 지금 근처를 한 거야? 아, 의미를 부여하시네. 넘어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넘어졌는데 무슨 큰절이에요. 우리 애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아, 역시 아빠.
오오오오아 요즘 핫한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배틀리 진짜 보고 싶다. 요즘 핫한 신금을 울리는 명품 크바라티의 김어중 씨잖아요. 그쵸. 아 네, 불후의 명곡에서도 감동의 무대로 우승도 차지하시고 그죠? 이날 노래가 좋아 녹화하러 왔었는데 네. 가시려다가 벤틀리 보고 다시 오셨어요. 와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뒷걸음친다. 무서워?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뒷걸음친다. 무서워? 아, 이게 처음 보니까. 네. 조금 낯설어. 아, 그럴 수 있죠. 한 번만 안고 가. 어떻게 완전 무섭나? 어떡해! 아, 미안해. 너무나 귀여워. 미안해. 아니, 본의 아니게! 나 왔어. 미안해. 미안해. 김호중이 잘못했네. 미안해. 오늘 부르기가 어려웠는데 미안해, 혜빈아. 김호중 씨가 저렇게 쓸쓸하게 투자하는 일이 없을 텐데. 엔트리 빠이빠이. 안녕. 무섭은데 인사는 해줘요. 벤토리. 진짜 예뻐하는 삼촌인데. 벤. 저 벤이랑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괜찮겠어? 근데. 괜찮겠어? 근데. 나 삼촌 애기 있어. 애기 보여줄까? 애기? 삼촌 애기 때. 여기 팬들이 애기 때 벤. 호중 씨. 삼촌 애기 때. 누구예요? 삼촌 애기 때. 우와. 김호중 씨 어렸을 때예요. 삼촌 애기 사진. 닮았다. 무서워. 삼촌 무서워? 응. 어머나! 아빠 안아줘? 그래, 아빠랑 같이 갈까? 그래, 안고 같이 찍으면 되지. 어, 사진 찍어. 하나, 둘. 사진 찍을 때도 지금 웃는 거 봐. 웃으분데. 오, 하이파이. 어, 다시 웃음을 찾았어요.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잔 가. 가. 한잔 가. 둘이 나가면 안 돼, 진짜. 자기랑 나. 둘이 싸울까? 어? 둘이 싸우라고? 내가 져. 자, 선택. 자, 선택. 자, 왔다. 한 명 선택하세요. 자, 그렇지, 그렇지. 벤틀리. 그렇지. 아유, 그래야지. 얘 방송 경력이 꽤 되는구나. 아, 아 밀당을 하더라고. 내 안아줄 줄 알았어. 혹시 안아줄 건가? 혹시? 혹시 안아줄 건가? 혹시? 혹시 안아줄 건가? 야, 장윤정을 저렇게 쥐락펴락하는 아니면 자. 저 눈, 장난기 있는 눈. 아빠도 포함해서 누가 안아줄까? 오케이. 아빠, 삼촌, 이모, 야. 야! 출발하세요! 예! 예! 뭐 상대가 될 수가 없죠. 연우보러 가자. 하영이 보러 가자. 하영이 보러 가자. 민트한테 사랑 못 받았으니까 네. 둘이 셋째 한번 도전 어떨까요? 전혀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전혀. 아니. 전혀. 이거 좀 나봐요, 아이씨. 이거 좀 나보세요. 이거 좀 나보세요, 아이씨. 벤, 우리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자.
시켜줘 이제. 아니 시켜달라. 이거 홍보 잘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이어트가. 아 정말? 그 어디 드라마 실장님으로 나오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갑자기 사랑한대. 가기 전에 감동받았죠. 그래도 표현을 해준 거야. 열번 찍기 다 한번 해주는 거야? 뭐라고 했어? 네, 오빠. 모르고 있어, 다시 얘기해봐. 아, 못 들었어. 엄마한테 주세요. 사랑해요, 그랬어. 사랑해요. 아, 귀여워. 요즘.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봐라. 다섯 번. 여섯 번. 아유, 네. 너무 좋아요. 여덟 번 다음이 뭐지? 감동적이야. 그러게요. 삼촌도? 삼촌, 삼촌 사랑해요? 이모 사랑해요? 삼촌 사랑해요. 했다. 삼촌 사랑해요. 삼촌 했다. 그럼 인사해. 안녕. 벤틀레 사랑이 빛나는 하루였네.